항상 노을질을 깐다. 깔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경계턱이 좀 난방을 하니까 경계턱 있고 세면대가 여기 있어야지. 요건 벽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가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 주제는 전 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도면 리뷰 시간입니다. 국산화 자구라고 있습니다. 아,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우, 이게 좀, 뭐, 한국 사람이 살기엔 좀 불편해요. 그거. 국산화하는 시간입니다. 오, 골강판. 좋습니다. 다락공간. 아우, 태양광. 이 집은, 인프라가 없어. 인프라가 없어. 그래서 전기를 요게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하수는요? 지하수. 물은 지하수. 뭐, 오수관, 똥은 어디다 버려요? 정화조. 정화조 묻어서. 정화조가 이제 물을 맞을 그 정화 그 기능이 좋은 걸 하면 됩니다. 물을 먹는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게 냇가로 흘려도 오염이 안 되는 정화조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 법으로 다 그렇게 돼 있죠? 뭐 이런 거죠. 근데 요거 요 집이 참 재밌죠? 요 경계. 이게 하나의 이제 이 담이죠. 담을 쳤는데 경계를 표시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어디 보면 나무 벽을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지붕을 딱 달아서 요를 통과해. 아니, 일로 가도 되잖아요. 안 돼, 안 돼. 요로 통과해야 돼, 요로. 요래. 왜?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절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여기서부터는 다른 세상이야. 다른 세상이야. 마음을 깔끗하게 정화하고 와. 뭐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지붕을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여기가 장작을 넣는 공간으로 이제 씁니다. 양쪽에 팔을 벌린 거죠. 집은 작지만 야외 공간이 좋습니다. 요 데크 공간이 좋은 거죠. 말뚝을 박아라. 그건 아주 경사면을 그냥 살려라. 아주 기본이죠. 이렇게 요거 이쁘네.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골강판. 그다음에 여기는 적산목을 하고 여기에 거대한 창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열어놓으면 두팔 벌린 데크랑 하나의 공간이 확장되는 뭐 그런 디자인입니다. 심지어는 여기다가 요 판을 들면 욕조가 있는 거죠. 이 집에 욕조 도대체 어디 있어요? 바깥에.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찬물도 나오고. 여기 배관이 있죠. 물도 버리고 여기 온수도 나옵니다. 아 이거 얼마 어떻게 해요? 단열을 한다. 단열을 하면 됩니다. 단열을 하면 수도가 안 터져요. 안 터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야 빨리 나와. 나도 해야지. 서로 싸울 것 같습니다.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시면 8평. 아주 작죠. 근데 여기 현관이 있습니다. 여기 현관이 있는 건데, 현관이 있는데, 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관이 필요하다. 현관이 필요하다. 여기에 중문을 달죠. 뭐, 삼연동을 하든 달고, 여기다가 신발장을 놓자. 신발장 놓자. 이렇게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두 명이 동시에 쓰는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됩니다. 변기 놓고, 이렇게. 돌리면 되네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달고 여기다가 세면기를 놓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를 굳이 벽을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여기다 주방을 놓는다. 주방이 모자라 11자 주방을 놓는다. 여기도 가구가 있네요. 여기는 키큰 장을 놓는다. 아니면 얘는 안 한다. 그래서 요면 가지고 커버 되고. 이 유리면을 열었을 때이 거실이 이렇게 엄청나게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확장하겠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턱이 있죠? 그래서 평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상. 그리고 여기에 11.4m. 안 좁습니다. 두 명이 잠도 잘수 있다. 잠도 잘수 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욕조를 박아 놓은 거죠. 이 집에 욕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아,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괜찮다. 어차피 이 자연 속에
둘밖에 더 있습니까? 이 다락이 올라가는 이제 계단이 있죠. 그래서 뭐 별로 고칠 게 없어요. 평면도가 완전히 완벽합니다. 설계가 너무 좋아. 평면도가 참 좋은 설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만 좀문 달고 이렇게 그다음에 세면대 밖으로 했고 문을 띈다. 여기에 아 뒤집이기 디비야 디비겠습니다. 디비야 노을즈를 다시 깔게요. 우리는 항상 노을즈를 깐다. 깔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경계턱이 좀 난방을 하니까 경계턱 있고 세면대가 여기 있어야지. 요건 벽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문을 이렇게 열어야지. 문을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세면대, 샤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신발장이 있고 문이 있고 중문이 여기 달리는 거죠. 중문이 삼면동 도어가 땅땅땅 아니 여기가 좀 추운데 화장실이 좀 춥지 않을까요? 괜찮아. 집이 작으니까 어쩔 수 없어. 괜찮습니다. 여기에 주방을 이렇게 놓는다. 여기다가 키큰 장을 놓는다. 여기 냉장고 놔도 돼요. 여기다 세탁기 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후드와 싱크볼 여기다 놓는다. 그 다음에 여기도 놓으면 되는데 뭐 아일랜드 스타일 놔도 됩니다. 근데 하지마. 집이 작아서 그 규모에 대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식탁이 어디 있냐? 식탁은 어디 있다? 여기다 그냥 놔요. 그냥 6인용 하나 놓자. 아니다. 여기 어차피 요 주방 요것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놔도 되네. 이렇게 식탁을 6인용을 놓고 충분하죠. 그럼 소파를 놓겠다. 소파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아 이걸 침대로 쓰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를 거실 같은 소파 같은 평상이잖아요. 평상에 여기서 여기를 식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가능합니다. 소파가 있어야 돼? 소파? 여기 턱이 있잖아요. 여기서 앉아 있어도 되는 거죠. 이걸 하나의 거대한 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거실 공간이고 얘가 주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어서 어떻게 보면 LDK인 거죠. LDK 이 뷰가 좋다. 3면이 더 좋은 거죠. 올라가면 다락입니다. 다락인 거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는 오픈됐고 계단으로 올라왔더니 여기가 침실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밑에도 열려있는 침실인 거죠. 잠을 잘수 있습니다. 잠은 되죠. 이런 거죠. 들어가 우리는 여기에 중문이 있어야 된다. 중문이 있어야 된다. 화장실은 조금 추워도 괜찮다. 그래서 루바 합판이죠. 루바. 아니 루바죠. 루바. 이렇게 다 한쪽으로. 약간 괜찮습니다. 벽난로가 있네요. 요거죠. 요걸 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아 여기 남자는 아 이렇게 하는 방법 모서리에 기대면 되네요. 창턱.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한다? 요즘은 안 연다. 이거 열면 이렇게 박아서 생기잖아요. 열고 고정창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요게 싫어. 그냥 열지 마. 아 옆에도 다 열리잖아. 이거 뭐 열어 이거를. 차라리 그냥 유리만 다 끼워라. 유리만 다 끼고 프레임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리만 끼는 거. 이 여기 창틀이 또 달리잖아. 그게 보기 싫어. 어떻게 보면 재료 분리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나무와 그냥 유리가 만나게 한다. 그 부분의 디테일 뭐 있습니다. 그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오늘 호주 소확행 주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